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슈틸리케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공개적인 조언을 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슈틸리케 전 감독은 새로운 사령탑 클린스만 감독에게 공개적인 조언을 전하며 한국 축구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내놨습니다. 슈틸리케는 남북 분단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 축구의 공격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K리그에 대해서는 인기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축구 유망주들은 기회가 많은 일본, 중국 등으로 쉽게 이적하여 함께할 기회가 없고 해외 명문 구단에서 뛰는 선수는 너무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가 계열이나 의지력이 강해 수비는 꽤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슈틸리케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일본, 이란 등 경쟁적인 구도에 놓인 팀과의 공식전이나 평가전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슈틸리케는 최근 한국 축구협회가 구상하고 있는 축구 선진화 전략이 꽤나 괜찮은 구상임을 언급하면서도 아직까지 세계에서 한국 축구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슈틸리케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클린스만 신임 감독에게 전한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 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